와, 이 아파트가 엄청 크게 있네. 여기는요, 용산에 아파트 단지 바로 사이에 있어요, 사이에. 오, 대단한데. 이거 어떻게 여기다 복원을 했네, 다행히. 이봉창 의사 역사 울림관이에요. 아, 대단한데. 들어가서 볼까요, 잠깐? 그래서 본인이 저기 그 효창동에 사셨어요. 네. 원효를 태어나신 효창동에 사셨고, 네. 집터가 여기 7층 아파트 자리에, 그 아, 안에 들어가시면 그 집이 있었다는 안내 표시판이 아, 여기 안에 있어요. 있어요? 예, 보시면. 어느 쪽에 있어요? 올라가면은? 만약에 들어가신다 네.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오른쪽으로? 예, 오면. 그래, 여기는 왜 생긴 거예요, 그럼? 집터 그러니까. 가까워서? 말씀하셨습니다. 아. 집터는 저기 있지만, 예. 그 집이 있었어요. 40평 집이 네. 예. 네. 있었는데, 집터에다가 저기 아, 있는 거는 그렇지. 살 수가 없구나. 여기, 아파트 여기 집이. 딱 사태방이니까. 그래서 저쪽에서 저 살짝. KCC에서 기부채무를 받았어요. 아. 대단해. 용산구에서 이봉창 의사 용산구의 독립운동가 대표적인 분이에요. 이분이 예.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돌아가셔서 저기 묻혀 계시고 그렇죠. 완전히 그냥 뼛속까지 아, 용산구니까 그러네. 이분을 기리려고 기념관을 만들려고 오랫동안 우리 용산구에서 노력을 아. 했는데 쉽지 않잖아요. 이게 자기 그렇죠. 부지가. 그래서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행히 수천 아파트 이야. 기부 체납을 받았고 그래서 공원까지 역사 공원까지 정말 만들었고 다행이네. 그리고 이 집은 작년 10월 달에 용산구에서 이렇게 작년 10월에? 만든 거예요. 네, 20평 정도. 아, 잘해놨네. 그래서 이제 우리 용산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해서 용산에서 가장 잘하시는 이런 여기 집이 예 네. 용산에서의 멋있어요. 집이 예 이제 겨우 이제 마련이 됐습니다. 아, 다행이네. 저건 뭐예요? 도시락 같은 거? 요거는 이제 국가에서는 지원을 안 해주세요. 우리 구에서 이제 해야 돼요, 아, 일단 뭐 이거는. 논 건지한테 아니네. 요거는 이제 도시락 폭탄이라 이러는데 도시락 폭탄은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폭탄이고, 예. 이봉창 아, 그 윤봉길 윤봉길 의사가 의사에. 했죠. 그래서 착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고 요거는 이봉창 의사가 이제 거사를 하시는 데 있어서 폭탄을 이제 전달하는 과정에서 도시락을 이용해서 그 안에다 넣어서 이렇게 전달했다고. 김구 이제 선생이. 예, 저기 그런 이제 홍성실 여사의 딸 한순옥 할머니 지금 완전 할머니 그 할머니가 이제 증언하셨어요. 자기 유모차 밑에다가 어머니가 도시락 폭탄을 이렇게 이제 넣어가지고 전달을 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증언하셨는데 사실 이제 그게 이제 엄마로부터 얘기를 들은 거고 본인 한 명의 이제 그 증언이기 때문에 이게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그 이제 그렇지. 확실하게 고증은 안 됐지만 유퀴즈 유재석이 하는 그 프로그램에 봤어요. 그랬구나. 이름도 이봉창 의사 역사 울림관이잖아요. 잘하셨어요. 울림관이라는 이름도 우리 구민이 아, 지어주셨습니다. 예. 잘했네, 잘했어. 와, 설명을 잘해주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네. 이봉창 의사 이렇게 보이시죠? 아, 대단해. 아, 네, 고맙습니다. 네. 그 세종로에 보시면 광화문 광장, 네. 세종대왕 상이 있잖아요. 네. 그거 만드신 분이시고 김규 기념관에 있는 그 흉사, 김구 선생님이 흉상을 만드신 김영화 선생님이 만드신 분이에요. 예, 아주 잘 만드신 분이시고 기증자가 바로 김호연 선생님인데 이분은 김빙그레 회장이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김구 선생님의 손녀 사위예요. 대박. 왜냐 애국자식 야, 집안이시고 그게 또 그렇게 그래서 연결돼. 이분이 또 김구재단의 설립자이기도 하시고 이봉창 기념사업회 회장이시고 이런 좋은 일도 하시는데 우리가 별로 알려지지 않았죠. 예, 그래서 참. 아주 뭐 그런 독립운동가 에, 관심이 많고 에, 애국자식 에, 그래서 그분이 이제 에, 기증을 하신 그런 또 이야기가 있어요. 잘생기셨어. 예, 아주 잘 이렇게 표현했죠. 보이는 분보다 조금 잘생기게 고민합니다. 비통한 일이다. 와, 용산에서 태어나고 자라시고, 이야, 일본 가가지고 약국 거쳐 철도국에서 일하셨는데, 이게 대우가 막 그래. 그러니까, 야, 일본 놈들 이 새끼들 안 되겠다. 차별을 눈으로 뜨신 거지. 이야, 그래서 이거, 이랑 즐기시게 이제 교토에 갔다가, 뭐, 편지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만 그냥, 경찰서 유치장에, 야, 그때 이제 빡 가신 거야. 그래서, 야, 이따 독립운동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냥, 상해로 막 가신 거야. 그래서, 김구 선생 만나가지고, 폭탄 구해주면 내가 이랑 즐겨버려고 올게. 다 그런 거지. 이야. 한인회국 다 일어나는 데셔가지고, 야, 그때 이게, 실제 해놨네? 부열전 체험을.
이야, 다시 타오르는 불꽃. 이야, 그래서 수류탄 이제 거 던지시는데, 실패. 실패! 아이씨. 근데 이제 형무소에서 교수용으로 집행 당하시고, 묘지에 매장됐다가, 그래도 다행히도 해방되자마자 보시면은 써있잖아요. 그래서 딱. 유해 소환한단 말이야. 이 박렬 의사 아시죠? 박렬 누군지. 이름이 뭐야? 있어요. 영화 나와요. 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유해 봉헌을 해. 그래서 야 이봉창, 백정기, 윤봉규 의사 다 유해 봉헌해가지고 효창원을 다 모신 거죠. 아 국민장 했어요 그때. 이거 보시죠. 아 대단했어. 야 동경은거. 그래서 사직원 제철하고 만주사변, 우와. 항일무장투쟁의 기폭제가 되다. 우와.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에는 순간의 선택이라는 게 있는데, 그 선택에 의로운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비굴한 선택을 할 것인가, 그건 뭐 결국은 자기가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선택은 선택에 따른 책임은 이제 본인이 지는 거고. 아, 그래서 그 후대에, 이 역사는 이제 후대가 기록하니까요. 후대에 어떻게 기록되는지는 이제 본인 행동인 거죠. 아,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 이분 용산 쪽에, 효창공원에 3인사 묘역에 묻혔잖아요. 용산에서 태어나고 자라시고, 여기서 묻힌, 이야, 용산을 대표하는 분이래요. 잘했어요. 저 백범 김구 선생님 기념관 바로 밑에 이봉창 의사, 이러한 그 행렬에다가 수류탄 던지는 거, 그 동상으로 재현을 해놨어. 와 멋진데. 야 약간 좀 얼굴이 좀 달라. 1995년도. 우야 대단한데 대단해. 와 멋있어. 그래 이런 걸 해놔야지. 해놓으면 또 이리 와서 보고. 오 좋습니다. 좋아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반드시 좋아요, 구독.